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후!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옷장을 지켜드리는 옷장 지키미. 이해했어요? 옷장 지키미, 옷장 지키미. 주말에 나와서 촬영하느라 힘들어서 그래. 오늘은 시즌 아이템 관리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특히나 FW 시즌 옷들은 조금 더 비싸기도 하니까 좀만 더 관리해주면 오래 입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켜주면 좋을 FW 시즌 관리편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관리는 정전기. 옷을 입고 벗을 때, 그리고 뭔가 어딘가에 손만 대기만 하면 찌릿! 이 정전기는 주로 마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주로 습도가 낮을 때, 그래서 건조한 겨울 시즌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실내 습도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뭐 가습기를 틀어놓는다거나, 저는 가습기가 없을 땐 젖은 수건을 이렇게 펼쳐놓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새롭게 알게 된 꿀팁인데, 정전기가 잘 발생하는 옷을 입었을 때 그 밑단 쪽으로 클립을 꽂아놓으면 클립이 전도체 역할을 해줘서 정전기가 좀 덜 발생한다고 하네요. 맞나요, 공대생 여러분? 되나요 이거? 에? 또 일반 세탁 시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게 되면 섬유 유연제가 섬유를 코팅을 해줘서 정전기를 좀 잡아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저만의 야매 꿀팁이 있다면, 손이 건조할 때 정전기가 좀 더 많이 생기는데 핸드크림 같은 거를 살짝 발라준 다음에 뭐 정전기 나는 머리, 옷 이렇게 한 번씩 쓸어줘도 정전기가 잠시 죽으니까 활용해보세요. 하지만 강조드릴 거는 너무 막 많이 초발초발하면 안 돼. Suckers. 다음은 보풀 관리 팁. 아무래도 제가 많이 추천드리고 좋아하는 니트는 보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니트를 입고 생활을 할 때, 혹은 세탁 시 옷이 마찰되면서 잔실들이 올라오고 이게 뭉쳐서 만들어지는 게 보풀이거든. 우리가 100% 보풀을 없앨 순 없지만 관리만 잘해주면 오래오래 니트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예방 차원 추천드리는 방법은, 먼저 외출 갔다 온 다음에 이 잔실들의 먼지가 안 뭉치도록 먼지를 좀 털어주는 거. 그리고 저는 웬만한 니트는 드라이 클리닝을 권장하지만, 혹시라도 세탁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세탁망을 활용해 주시되 니트는 뒤집어서, 탈수도 굉장히 약하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보관하실 때 이미 보풀 잔실이 올라온 상태에서 보관을 하시면 이제 다른 옷들과 마찰되면서 더 보풀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보풀이 보인다 싶으면 빠르게 이렇게 없애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보풀을 어떻게 제거하냐, 눈썹 칼, 면도 칼날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자칫 잘못하면 니트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보풀 제거기 괜찮은 가격대에 잘 나와. 그렇지만 내 옷을 생각해서 너무 저렴한 버전 말고 후기 잘 봐서 요거 보풀 관리 잘 돼요 하는 걸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면, 보풀 막 거슬린다고 이렇게 뜯어내면 안 돼. 잔실 더 올라와. 막 그거 악순환이야. Suckers. 다음은 겨울 시즌 코트 관리. 아무래도 우리가 코트는 좀 큰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코트 관리만 잘해주셔도 좋은 코트 샀을 경우 분해를 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단 말이죠. 코트는 우선 보관하실 때부터 좀 조심해주셔야 되는데, 얇은 옷걸이에 무거운 코트를 걸어놓을 시 어깨 뿔 막 엄청 마음 아파진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두껍고 형태를 잡아줄 수 있는 옷걸이를 추천드리지만, 공간이 부족해요 하신다면 얇은데 끝은 좀 두꺼워지는 그런 애들도 있어. 그거 추천해볼게. 그리고 잘 관리해서 입어보겠다고 드라이클리닝을 맡겼어. 근데 드라이클리닝 비닐을 그대로 보관한다? 비닐에 남은 휘발성 세제랑 기름기가 오히려 옷을 망칠 수 있으니, 그래서 저는 드라이클리닝 후 비닐은 바로 없애버리고 꼭 커버를 씌워야 된다 하면은 부지포 이렇게 돼 있는 거 요즘 싸게 잘 팔거든? 그런 걸로 보관합시다. 사실 관리도 엄청 어려울 건 없어요. 외출 후 먼지만 잘 관리해줘도 좋은데, 코트 전용 솔 같은 걸 활용해주시고, 좀 비싼 코트다, 막 캐시미어다, 캐시미어 전용 이제 솔도 있으니까 반려동물처럼 애지중지 이렇게 핏질도 한 번씩 해주는 거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은, 코트를 드라이클리닝을 자주 해주신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너무 자주 맡기시면 우한 광택감도 사라지고 오히려 옷이 상할 수도 있으니 저는 뭐 한 시즌 맥시멈 두 번 정도 추천드려볼게요. Suckers. 마지막은 스웨이드 슈즈 관리 팁. 겨울 시즌 분해 나고 시각적으로도 포근해 보이는 스웨이드 슈즈. 괜히 관리 어려울까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스웨이드 가죽 특성상 먼지가 많이 붙을 수 있어서 스웨이드 가죽 전용 솔 같은 걸로 관리해주시면 좀 더 오래 신으실 수 있고, 뭐가 묻었어 그럼 지우개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일반 지우개 활용해줘도 돼요. 하지만 스웨이드 전용 지우개도 파니까 정말 애지중지하는 비싼 거다 하신다면 전용 지우개 렛츠고. 이때 지우개라고 해서 너무 박박 문지르면 안 돼. 그리고 스웨이드 슈즈를 가지셨다 한다면 저는 필수적으로 방수 스프레이 한번 뿌려주는 거 추천드릴게요. 어느 정도 잘 뿌려주면은 비 오는 날 신고 나갔다 와도 마음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버텨줄만 해.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본 간략한 FW 겨울 옷장 관리편이었는데요. 좋아하는 옷, 예쁜 옷은 구매하고 소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까지 해주면 진짜 저 관리 잘한 옷들은 5년째 입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나만 알고 있는 소소한 꿀팁, 마치 핸드크림 살짝 이렇게 싹 해주는 거, 그런 거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은 건
같이 알자.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도움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